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법인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약 11년 전 복음을 전한 이후 교회 공동체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도 일어나는 법인지라 빌립보 교회에도 예외 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라선 것 같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로서는 당장이라도 빌립보 교회로 달려가 성도들을 돕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과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45일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치리 즉 공간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이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보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 에바브로 디도,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가이사 집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는 빌립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BC 4세기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데스에서 금광을 발견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 빌립보로 이름하며 건설한 마게도냐의 대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 에그나티아 가도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BC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후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킨 곳입니다. 그 로마의 식민 도시이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로 콜로니아 줄리아 필립펜시스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를 넘어 도착한 유럽의 첫 관문으로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몇몇 문제점들에 대해 듣고 이에 대해 고민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툼과 허용으로 주의 일을 행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참여하고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친교, 교제, 협동을 의미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가지는 아름다운 모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 기뻐한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연보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선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기를 또한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자신을 보고 영향을 받아 두 부류의 전도자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착하고 순수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둘째는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전파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험난한 고난의 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권면하는 삶, 사랑의 위로가 있는 삶,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삶,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한뜻 한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겸손하여지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증거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삶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가택 연금 상태였던 바울 곁에는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곁에 필요했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픈 에바브로디도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디모데만큼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자신을 돌보았으며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 후 바울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의 빌립보서를 써서 들려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서둘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할 것을 부탁합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스스로 할례파라고 교만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진정한 할례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 바울이 유대교 유대인이었던 그때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은 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의인은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하늘 시민권자에게 이루어질 복을 미리 가르쳐준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한마음을 품으라. 둘째, 항상 기뻐하라. 셋째, 관용하라. 넷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섯째, 많은 덕을 행하라. 여섯째, 그동안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지켜 행하라. 바울은 이처럼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아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도움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확신의 기도와 감사를 보내며 주 안에서의 문안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이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한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